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시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매니저 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손님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게 어떤 보험이 있어요? 어떤 보험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으세요. 가장 좋은 보험은 나에게 맞는 보험인 것 같아요. 내 옷에, 내 몸에 맞아야 좋은 옷이듯이 보험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할 거냐를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를 따져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질병을 치료받는 부분에 치료의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빠나 혹은 엄마가 가지고 오는 인컴을 못 갖고 오면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사망보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생명보험이 가지고 있는 캐시밸류가 늘어나는 캐시밸류의 저축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택스를 세이빙하는 데 목적을 둘 것인가 상속의 목적인가 이 다섯 가지의 조건들이 우리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가 거기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할 때마다 그 항목에 맞춘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되죠. 각각의 항목에 맞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 프로텍션 사이드라는 게 이제 프로텍션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빙 베네핏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치료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암치료를 들면서 만불짜리를 들 수는 없죠. 네, 만불 가지고 암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질병을 치료를 하려면 최소한 뭐 3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는 들어가야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캐시를 저축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리고 그 목적의 캐시 목적이 만약에 우리 아이의 학자금이라면 그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자금이 예를 들어 10만 불 혹은 15만 불, 뭐 30만 불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제 보험을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캐시 밸류를 사용하는 아까 프로텍션, 캐시 밸류, 그다음에 그 텍스 절감, 에스테이트 플래닝, 이제 리빙 베네핏 이렇게를 보는데 리빙 베네핏 같은 경우가 살아서 혜택 받으려면 어떠한 질병을 보장을 해주느냐. 예를 들어 암이나 스트로크이나 하트어택이나 뭐 신장 투석, 뭐 코마, 뭐 루게릭. 요즘엔 질병의 종류가 워낙에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보험들이 다 그런 걸 보장을 해주느냐?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병까지 다 커버를 해주면서 내가 가입한 돈들이 다 캐시가 충분하게 쌓이는지 예, 택스를 절감하는 목적이라면 그게 이제 IRA 같은 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라이프 인슈런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셔야 할 것은 내가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이었고 그 목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회사는 퍼스널 파이낸셜 체크업이라는 걸 해요. 선생님 혹시 아프실 때 병원 가면 피검사 하시죠? 그걸 정기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가 작년보다 뭐 나쁘지 않아, 뭐 조금 더 좋아졌어, 뭐 이런 뭐 조금 나빠졌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 파이낸셜 상황도 퍼스널 파이낸셜 체크업을 통해서 내 현재 상황이 재정이 내가 목적하는 어떤 은퇴라든지 목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컴,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익스펜스,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자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돈이 나가야 할 것들.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보험이 필요한 건가. 아까 프로텍션도 필요하고 저축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저축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보험이 또 다른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항목들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도 하나의 저축의 수단인데 나는 돈에 여유가 없어서 뭐 뮤추얼 펀드라든지 따로 CD에 돈을 묶어놓을 자금은 없지만 한 달에 뭐 300불이든 500불이든 조금씩은 저축을 할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은행에다 저축하면 사실 생명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잖아요. 질병 치료에 대한 혜택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축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행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은 이자가 작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은 가지고 있으면 있는 동안 뭐 홀라이프 같은 경우는 미니멈 4%, 인덱스 이자를 주는 상품들은 작년에 보통 10%에서 뭐 15% 정도의 이자를 대부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 포텐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은행에 묶어두면 못 받는 거죠. 단 하나, 장기적으로 이게 플랜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의 인컴이나 익스펜스나 내가 이게 단기 자금으로 갈 건가, 장기 자금으로 갈 건가, 아니면 중간에도 빼도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아까 저축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라는 게 있어서 만기가 돼야 뭔가를 타잖아요. 근데 보험은 중간에라도 내가 필요하면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년짜리 장기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20년 동안의 프로텍션도 계속 보장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모아놓은 쌓아놓은 내 프리미엄이 이자를 받고 복리로 자라서 나에게 20년 후에는 제가 20년 후면 은퇴할 건데 그때 은퇴할 때는 노후 자금으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찬스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축용으로 저는 보험도 하나의 저축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손해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나 이거 5년짜리로 들을래요 하고 드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장기로 계획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계 자체를 15년, 20년, 30년짜리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뭐 텀이어도 그렇고 홀라이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50대 초반에 보험을 들었으면 이 보험을 5년 후에 찾으려고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5년 후에 내 돈 내놔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동안 죽으면 원래 50만 불이든지 1밀리언이든지 이렇게 나오기로 약속한 돈이 있었는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빨리 해약을 하니까 서렌더 처지라는 게 붙어요. 보통 대부분 회사들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주거든요. 서렌더 처지를 붙이는 기간을.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는 서렌더 하지 마세요. 해약하지 마세요. 해약하면 손해를 봅니다라는 노티스가 비기닝에 나가요. 그렇게 가입을 하실 때. 근데 그거를 어버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버펀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축을 목적으로 원래 내가 내기로 한 돈은 300불이었는데 나는 500불이나 600불씩 낼래. 그래서 오버펀딩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해약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가 손해를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10년 안에 이 돈을 찾아 쓸 거야 그럴 경우에는 그 기간에 맞춰서 오버펀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해약을 하시는 이유가 해약을 손해이기 때문에 해약은 못 하는데 나는 보험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템포럴리로 지금은 당장은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우니 보험료를 잠깐 스탑을 해놓고 예, 해약을 하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나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캐시밸류가 남아있으니까 그 캐시밸류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보험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이 계속 유지되면서 나한테 혜택을 주다가 나중에 내가 펀딩을 다시 할 수 있을 때 프리미엄을 뭐 못 낸 프리미엄을 미리 내도 좋고 오버펀딩을 해도 좋고 그랬을 때 더 큰 혜택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더 좋죠. 그게 약관에 다 나와 있나요? 그렇게 캐시밸류까지는 다 약관에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가입을 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장기적으로 목표를 갖고서 이제 내가 한 달에 뭐 최소한 뭐 300불, 500불 이 돈을 뭐 15년, 20년을 낼 겁니다라는 계획을 이제 설계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바뀌는 상황들은 그 약관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계사분하고 상담을 하시면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펀딩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약간의 팁을 주실 거예요. 보험의 아까 네 가지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부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텍스 어드밴티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택스를 내게 돼 있어요. 내가 낸 돈 대비 earning이 있다? 단돈 500불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택스를 내야 되죠. 그런데 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낸 돈이 10만 불이고 받은 돈이 1밀리언이어도 90만 불에 대한 택스를 내지 않아요. 인컴 택스 프리거든요. 이거는 뭐 자식이 받든 손자가 받든 베네피셜이 정해진 사람이 받게 돼 있는 거고 인컴 택스에 대한 부분은 프리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내가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두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는 둬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뒀을 때 이게 이제 복리로 자란 돈들이 거기에 대해서 택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꼭 보험을 활용해서 상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60, 7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아직 죽을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지금 상속 플랜을 왜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죽을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때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때는 보험을 들고 싶어도 90세, 100세에는 못 들어요. 사실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상속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보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보험을 활용해서 이 상속을 할 때 적은 돈으로 그리고 미리 설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상속을 해줄 수가 있고 세금도 더 적게 오히려 안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 플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세요. 이제 또 한 가지 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상속할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건물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다 상속을 다 결정을 해?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보험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들어서 그 건물, 땅, 비즈니스 이거를 상속을 할 때 상속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 내야 될 상속세를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게 거기에 맞는 금액을 설계를 미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그거를 상속을 할 때는 상속세는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보험금으로 내든 내 돈으로 내든 땅을 팔아서 내든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혜롭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리빙 트러스트나 윌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윌은 어쨌든 그냥 내가 뭐 어떤 유언을 남기는 것밖에 없지만 트러스트에 묶어놓게 되면 그 트러스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속을 해달라는 내용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는 이렇게 전문 상속 변호사님들하고 또 전문 CPA분들하고 같이 코합을 해서 이분들이 이 고객 한 분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는지 같이 컨설팅을 해요. 저희가 사실은 조만간 상속 세미나를 이제 열기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전문 CPA분하고 우리 상속 변호사님하고 저희 회사하고 같이 코합을 해서 이제 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RA 혹은 401k 혹은 SEV-IRA 이런 게 이제 IRS에서 지금 허락하고 있는 텍스를 딜레이 해주는 텍스 디퍼 프로덕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못 내게 하지는 않아요. 이런 IRA 같은 거는. 어쨌든 내기는 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나도 많이 벌고 와이프도 많이 벌어서 인컴이 많아 이런 가정들에게 지금 인컴을 조금 당장은 줄여서 거기에 이제 401k나 IRA에 컨트리뷰션 하시는 돈은 인컴으로 카운트하지 않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불을 벌었고 뭐 6천 불, 7천 불, 13천 불을 컨트리뷰션 하셨다. 그러면 그중에 10만 불에서 13천 불을 뺀 8만 7천 불만 내 인컴으로 카운트를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택스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이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 오너라면 인컴을 더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컨트리뷰션을 업투 25%까지 높여서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은퇴가 다가왔을 때 어딘가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은퇴 자금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동안 택스를 조금씩 적게 낸 돈을 컨트리뷰션 한 걸 가지고 불려서 생활을 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4월 15일까지는요. IRA나 401k 내가 어떻게 컨트리뷰션 했는지 잘 카운트 해보시고 아직 그 부분이 다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그럼 전문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컨설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